일로 오셨습니까? 아, 여기 악양에 네. 우리 중 선생님 댁에 방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을 예. 그 명상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살림살이 다치고 나니까 살림살이 뭐 거기에 토굴에 쓸만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 이 집에서 지금 이 집에 가고 이제 승복도 없고 옷도 예. 없고 그리고 이제 그릇이라든지 있잖아요. 냄비 예. 같은 거 다 챙겨 주셨거든. 그리고 그거 이제 갖다 주려고 왔잖아요. 불이나 중 선생님이 끓이는 전기, 그 다음에 설탕, 소금 하고 냄비들 그래갖고 골고루 우리 행자님들 이제 토굴에서 쓸 거 챙겨 주셨어요. 지금 스님 몸이 조금 어떠세요? 조금 안 좋아요. 스님 몸이 조금 안 좋으시는데 우리 집에서 같이 이렇게 뭐지? 뜯어먹고 사시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나는 또. 예. 응? 예, 안 그래도 이제 몸을 이렇게 거기 오면 좀 자연의 에너지도 받고요. 또 몸도 회복되고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우리 토굴이 아름답고 아주 조그만하게 아름다운데, 근데 이제 혼자 계시니까 아무래도 좀 스님이 우리랑 같이 또 이렇게 있으면 또 괜찮겠다 싶어서 예. 내가 스님 같이 삽시다 그랬어요. 예. 그건 나하고는 뭐 한 15년 전인가 더 그 남해 보리암에서 삼천배 뵙기도 한다고 막 그때 갔다가 만나가지고 재밌게 또 같이 있었죠. 아이고 이 뭐 아이고 이 쑥떡을 우리 오늘 일하는데 쑥떡 하나 이 쑥떡 금방 만드는 것 같은데 그래. 이 쑥이 뿔을 만나면 어찌 되는 줄 알아요? 말해보세요. 쑥이 뿔을 만나면 꿀떡이죠. 꿀떡. 쑥떡쑥떡 하다가 꿀떡이 되는 거지. 예. 그러게. 쑥떡대다가 시키려고 그냥 차 갖고서 사람들한테 빌어먹으면서 다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래 공부가 되잖아요. 하심도 되고 탁발도 하면서. 아이고 쉽지가 않지. 너무 고민을 하는 거야. 아이고 신나셨어. 아, 꿀떡 먹고 잘 먹으니까 꿀차가 됐네. 저는 스님 그 뭐지 그 풀만 뜯어 먹어요. 네. 가위라고 해? 없어요. 풀 없으면 굶어야 돼요. 옛날에 왜 원시시대 주민들처럼 네. 풀 뜯어 먹다가 사냥 못하면 굶잖아요. 네. 똑같아요. 뜯었는데 풀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 굶어야 돼요. 그냥 죽에다가 그냥 소금만 넣어서 이렇게 해서 먹어라. 풀은 한정없이 나잖아요. 요즘 시절에는. 맞아. 키가 줄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키가 160인데 줄었어요. 일 많이 하고 있지. 막 이렇게 맨날 구부려갖고. 네. 그러니까 키가 줄더라고. 쉬운 너무 줄어든다니까. 40대 후반부터 시작해야죠. 모든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요 일어나거든요. 특히 영적인 진보와 또 물질적인 생계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만 열심히 하면요, 수행만 하면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책임져진다 하는 거. 이래 재정 부분에 대해서요 한데. 이 지출이 너무 많았고 막 고정적으로 뭐 들어오는 게 없고 이러면 나중에 이제 마이너스가 될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항상 이제 계속 나가는 거 이제 지출이 있으면 이걸 없앨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계속 그러니까. 연구를 할까요? 그러면서 너무 호흡하냐 내가 지금 일생일대에서 이렇게 과일이면 이렇게 먹고 과일 구경도 못했고 정말 최소한으로 살았는데 아프다는 핑계 대고 호화하고 사는 거야 지금 내 일생에서. 근데 공부하러 가면 더 넉넉하지만 개인적으로 지내는 거는 그 정도면 되지. 그 단식일 때 수리를 들어가거든요. 몸이 구석구석을. 근데 먹을 때는 이게 작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소화하고 흡수하려고 하니까. 그래, 보통 이렇게 단식을 이제 해주면서 생체식을 하면 효과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일요일 날 같이 하루 정도 물만 마시고요. 정 힘들면 꿀 한 숟가락. 몸을 치유하는 것도 의식이 하거든요. 이 마음을 통해서. 결국은 이 의식을 알게 되면 이 우주를 창조한 힘이기 때문에 의식이 몸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의식은 그렇다고 해서 개인 사유물이 아니고요. 전체 의식인데 이게 우주적인 이 비밀을 알면요. 그래 사람들을 보면 몸도 자기 몸도 해체하는 도인들이 있어요. 마음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해체하고 이게 전부 다 의식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의식이 이 몸을 치유하고 몸을 통제하고 컨트롤을 하거든요. 전부 다. 참수행하는 사람이 스님이죠. 한 마음이 청정하면 온 세계가 청정한다 그러잖아. 맞아. 신 선생이 청정하게 담담하게 그냥 여기서 아무 이렇게 무욕의 상태 일반인이 오기는 좀 어렵거든. 그냥 완전하게 무욕이더라고. 아무것도 갖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 결국은 이제 물질적인 욕망을 내려놓으면 거의 다 있잖아요. 자꾸 이제 돈을 벌려고 우리가 이제 가장 이렇게 두려움기 내가 돈 없으면 통장에 내가 통장까지 한번 없애 본 적이 있거든. 통장도 안 가지려고 완전히 뭐 통장도 없었지. 요번에 예. 와서 이게 하니까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이 의식이 있잖아요. 모든 몸들에 보살핀다 하는 것. 저절로 스님, 저절로 예. 생긴다 이게 스님도 가만히 계셔봐. 심이 언제 굶어 죽는 거 맞습니까? 그 굶어 죽나 우리가? 절대로 안 굶어 죽습니다. 맞지? 집이 없으면 살 집을 누가 주고 있잖아요. 돈이 없으면 돈을 갖다 주고. 진짜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진짜 스님이 그냥 내 내려놓고 정말 이렇게 계시면 평화롭게 계시면 모든 것이 저절로 다 이루어져. 거짓말 같지 스님. 우리의 이제 본래 상태를 계속 자기 자신한테요 이렇게 계속 암시를 줘야 되니까 내면으로 나는 본래 완전한 존재다. 지금 여기 의식이 깨어났기 때문에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이게 근데 의식 이전에는 항상 완전하고 완벽하고 전체적인 상태였는데요. 의식이 일어나자마자 완전함에서 불완전함으로 이렇게. 거든요. 뭔가를 해야 되니까 불안전하니까 굶어 죽을 것 같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그 미국 같은 유럽에서도 서로 사재개고 난리잖아. 그게 그거잖아. 불안하거든. 불안 심리가 지금 작용하는 거거든. 불안 심리. 우리는 전혀 동료가 없잖아요. 예. 우리 굶어 죽을 걱정하나 우리가? 근데 우리나라는 유통이 너무 잘 돼 있어. 너무 발달했어 그게. 너무나 우리나라 기가 잘 그러. 어찌 그런 머리들이 좋은가 몰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안 돼. 외국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멋있 사람들은. 예. 로켓도 배송 같은 거 있잖아. 예. 밤사이에 그냥 집에 딱 갖다 놓는다든지 있잖아. 예. 미리 돼버리니까. 딱 먹으면 되니까. 산에 사신 분들은. 우리는 이제, 우리는 견과류나 있잖아. 예. 땅콩이나 이런 거 있잖아. 갈아가지고. 예. 그냥 풀라우야. 제가 싹 뿌려가지고. 예. 그냥 그거 밖으로 먹으면 땡이야. 어이? 근데 이제, 스님 이제 어느 정도 처음에 스님 단식하고 나서는 내가 부드럽게 미국을 그 한 며칠 조금 드시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안정하고 나서 이제 생체적으로 가야 돼. 약초죽 있잖아. 허황후 약초죽이. 예. 예. 감사합니다. 스님 그래서 내가 허황후 생체식을 우리나라 최초로 개발했는데 제가 산정인입니다. 목소리를 좀 깔아. 내가 의사 아니니까 내가 내 뇌를 딱 고쳤는데 이 사람이 어디다 지금 나한테 눈을 찌끼뜨고 있어. 선생님은 자기 병 못 고치지 않습니까? 내 병이 어떤 병이 있어? 아예 없었죠 선생님은. 나는 아예 병이 없어. 보세요. 아예. 없었으니까 아파 본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알지 노하우. 이 사람이 그럼 신선생이 그러면 우리 저기 중선스님 다 고쳐 병. 아 내가 고치면 내 의식이 고치지 알았어. 신부 목사들하고 종교적으로 그쪽에서 폭 빠졌던 사람이라 십몇 년을 종교 특히 뭐 천주교 있잖아 성모매한테 빌고 또 이제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가서 빌고 이런 거 많이 기독교에 한 15년인가 어릴 때부터 기독교 쭉 하다가 세례는 99년도에 받았으니까 한 천주교 한
천주교 절반, 뭐 개신교 절반, 제가 허나적으로, 허나나 호흡식도 이 시대의 의식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지금 우리 프라로 음식의 홍수 시대는 가야지 이제 그 스님하고 같이 가야지 우리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음식이 안 땡겨지고 저절로 숟가락 놓게 되면 그냥 프라나 에너지로 가는 거니까 이 생체식의 성공 관건은요 최소한 3개월이 넘어줘야 됩니다. 1절이잖아요 그 전까지 한 3개월에서 6개월이 넘어지만 이제 성공했다고 그때 이제 서서히 나타나요, 이게 위력, 생체식의 위력이. 그러니까 스님은 예. 일단 단식 끝나고 미음식으로 하다가 예. 바로 생체식으로 옮기면서 완전 예. 약초로 끊어, 그때그때 약초하고 예. 저녁 때는 저걸로 즉 짜가지고 즉으로 예. 마시고 한 잔씩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자연에서, 우리 의식 속에서 보이는 것이 우리한테는 그날 예. 약인 거지, 약으로 생각하고 먹어야 되는 거라 생각하고 우리가 예. 이제 가보자고 예. 연구해가면서 그날 그날. 신선한 녹즙, 자연에서 나는 거기 이제 약성이 강하기 때문에 달러. 거기 우리 몸의 세포의 조직을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회복시키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몸을 정화하면서도 이제 독소는 빠져나가고 세포 조직들이 다시 재생되면서요. 몸을 이제 재건시킨다니까. 그래가지고 체질을 아예 바꿔요. 생체식을 완전히 몸의 체질을 나는 본래 완전한 존재였다고요. 항상 완전하고 완벽하고 근데 이 상태는 불완전한 상태를 자기가 깨달으면 이걸 이제 자각하면 우리 몸을 가진다 하는 그런 불완전한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의식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거든요. 좋고 나쁘고 슬프고 막 이런 온갖 인생에 그래 했는데 보통 운명이라 하는 게 이 의식을 말하거든요. 의식은 이렇게 운명을 낳고 운명이 업을 만드는 카르마를 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예, 내 자신한테 항상 나는 완전하다 완벽하다 그리고 뭐 의사들이 이제 이렇게 진단과 이렇게 그 병명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는 그게 개념입니다. 무슨 무슨 암 뭐 거기 원래 거의 받아들이면 안 돼요. 원래는 어느 누가 말하는 것도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개념을 받아들이는 순간 두려움이나 그 병에 대한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르는 있지 않습니까? 규율을 부과합니다. 의사는. 그런 의식으로 전환되어버린 거지.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약을 먹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규율과 틀 속으로 하니까 거기서 이제 원래 제가 이렇게 명상을 하면서 4월 18일 날 오셨잖아요. 토요일 날. 그때 제가 아침 명상을 하는데 쫙 머릿속에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완전한 나는 본래 완전하다. 이렇게 완벽하다. 나는 건강에 이상이 없다 하는 항상 내 스스로 있지 않습니까? 암시를 주마 의식이 정화되면서 몸도 같이 그렇게 결국은 이 의식이 이런 물질에 영향을 미치는데 물질이 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이게 전부 다 접시라든가 이것도 누군가의 의식 속에서 마음이 창조해낸 거 이렇게 색깔은 이렇고 디자인은 이렇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넌 뭐이? 머이밭에 왔어요. 아니 머이를 그 머이띠를 삶아가지고 껍질 벗겨가지고 그거를 잡채처럼 만들어서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이제 우리 이번에 이제 단식 끝나고 나서 이제 어제 보리밥을 한번 먹었는데 우리 김영자님이 계속 식사를 하던 분이라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예외로 하루만 먹자 이래 하고 오늘이 이제 그 머위떼 가지고 이렇게 들깨 갈아놓고 잡채처럼 그리고 꼬사리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해서 그 일종의 말은 머위찜이죠. 그렇게 한번 오늘 해 먹으려고 머위떼가 많이 커가지고 머위떼 앞에 나왔어요. 머위떼 큰 것만 골라서
부드러운 잎은 고추장에다가 딱 그 살짝 데쳐갖고 딱 담가놨다가 그래 먹는 거 없을 때 먹어도 되거든요. 그런 반찬식으로. 지금 행장님들이 조금 음식 화식에 대한 그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예 한꺼번에 다 해버리면 너무 힘들어하니까 안 그러면 도망가서 다른 거 먹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 줄기라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죠. 오늘의 식량은 여기까지. 오늘 이렇게 바람도 불고 약간 쌀쌀한 날씨인데 뭐 하세요? 모이라고요. 지금 한창 많이 올라와서 살이 통통 쪘어요. 그래서 지금 삶아서 스님이 준비하라 해서 지금 삶아서 이제 겉에 껍질을 까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때에다가 머이 때 잡채를 좀 해 먹을까 싶었어. 머이 때 그 굵직한 거 해 왔는데 그거를 이제 쌀가루 하고요. 지금 그 땅콩 가루, 땅콩을 갈아 가지고 넣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잡채 조금만 넣고요. 여기다가 단거 조금 넣고요. 산야채, 나물 종류 이래가지고 여기다 넣어서 그럼 잡채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당면은요 조금만 넣을 거거든요. 예. 그래가 섞으면은 잡채가 되죠. 머이 잡채. 머이 잡채 맞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지금 완전 맛을 떠나서 너무 영양적으로 너무 좋아요. 그래요. 머이가 한 60%, 그리고 이제 잡채가 한 30%, 그리고 다른 야채들.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우리 신 선생님은. 예, 맛있습니다. 신 선생님, 아예 소채로 드시고 계세요. 예, 천천히 드십시오. 네. 예. 신 선생. 예. 지금 어디 가고 계십니까? 아, 저기 함안에 가고 있습니다. 함안? 예. 함안에 왜? 그 스님 그 수행 토굴이 하나 있는데 그쪽으로 우리 행자님들 이제 가서. 자급자족하는 이렇게 수행을 예, 거기서 하기 위해서 오늘 떠납니다. 잘할 수 있을까요? 아, 잘할 수 있죠. 한미천에서 보내던데 뭐 왕교도 보내고 있잖아요. 예. 그래갖고 신수생이 그냥 어쨌든 잘 살 수 있도록 뭐 이쪽 저쪽 있잖아. 예. 뭐 시집 보내는 것 같아, 그죠? 그렇죠. 거기서 수행이 끝나고 떠날 때는 또 단순하게 그냥 가방 하나를 떠나야지. 네, 그렇죠. 예. 뒤에 또 수행자들을 위해서. 네, 우리 행자님 오늘 토굴로 떠나는 그 심정 한마디만 해봐요. 좋아요. 좋아요? 빨리 가고 싶었어? 네. 잘해 먹이는데도 이게 지금 빨리 가고 싶었다고 그러면서 막 이 친구들 막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그냥 항상 독립하고 싶은 마음은 인간한테 있어. 서울에서 와가지고 말이야 하동에서 공부한다고 이렇게 하더니 물뚝이 몇 번 시키니까 이제 돼가지고 막 얼레벌떡 하더라고. 아 이거 중간 단계가 없었다는 거지. 우리가 행자 단계라는 게 있거든. 행자 단계가 아니고 최고급 단계로 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는
거기서 중간 단계를 또 거쳐가지고 또 스승도 만나러 자유롭게 여행도 하고 여기 우리 집에 여름에 휴가 한번 오고 그 전에는 올 생각 말아요. 안 받아줘. 네, 알겠습니다. 있잖아. 예. 그 옥수수 종자도 사고 있지. 예. 뭐 하여튼간 뭐 정도 사고 씨앗도 뭐 이것저것 있지. 다 해갖고 예. 그 농사지어갖고 먹고 살겠다고 아주 준비를 단단히 했어. 한 열흘 전에 미리 말을 했거든. 가라고. 토굴로 가서 살으라고 했더니. 우리 집에 또 스님 한 분이 들어오시죠? 예. 네, 그래서 우리 집 식구가 또 네 식구가 되고요. 또 우리 토굴에 이제 두 식구가 있고. 그래요. 우리 식구들이 이제 더 늘었습니다. 어쨌든, 한만까지 거리 시간은 한 시간 걸리고요. 오늘 토요일이라서. 오래간만에 출발 신나게, 그죠? 예. 이 사람들 잘 살으라고.